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손윤탁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어둠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더 무서운 죄악들이 많이 행해지게 되죠. 사실은 그 어둠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그들의 부족함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까지도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진홍과 같고 주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고 흰누가지 깨끗게 해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날 주님 앞에 송구하기 거지없지요.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신다.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벌립니다. 내어놓습니다. 온 세상에 드러내놓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어두움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가림을 받는 것,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믿음이 강한 하나님으로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데 그치면 안 되지요. 흔히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인텔리전스란 말을 표현을 쓰는데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IQ란 말을 쓰지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모션, 뭐 현재 우리 시중에 나가보면 교육학 서적 가운데 EQ 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감성이지요. 가슴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만 강조되면 안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가슴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머리와 가슴도 중요하지만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세상에서 말할 때는 양심지수라는 말을 씁니다. MQ,
모랄 지수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도덕시험을 치면, 지식적인 도덕시험을 치면 전부 100점 맞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가, 파란불에 가야 하는가, 빨간불에 가야 하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초록불에는 가야 하고 빨간불에 써야 되는 다 알아요. 지식적인 평가를 하면 다 압니다. 거짓말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위로 막상 도로 앞에 섰을 때 빨간불에 달려가면 그건 아는 거하고 가슴에 느끼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혹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거짓말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쉽게 말 가지고 따져봐도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는 것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